이해하게 돼요. 잘 어울려요. 엄마 좋아요. 예뻐 예뻐. 이렇게 해갖고 위에 그 줄무늬 예쁘. 오 예쁘겠다. 어떤 기분인가요? 수당도가 많이 올라오고요. 수당도가 뭐죠? 수치당할 것 같은 기분. 수당도. 그 수당도가 많이 올라오고. 네. 그리고 또 어떤 맛있는 것들을 먹을까 기대감과 네. 또 어떤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까. 플러스 아 사실 이거는 다 부수적인 거고. 네. 헤라 엄마와 황수님의 그 케미도 되게 궁금하고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설레고 기대돼요. 자 황준님은 어떠세요? 저 되게 무서워요. 되게 신나는 마음이 많았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되게 내가 잘못 컨셉을 잡았나? 아니 컨셉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이제 옷을 이제 그 헤라 엄마가 잘 골라줬는데 내가 또 소화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이라 사실 제가 이게 몸이 좀 비루해요. 응? 네. 팔다리가 길어서 옷걸이가 그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남성적인 그런 엄청 그 다부진 막 근육질의 몸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저 소리는 돌맞을 그렇네. 아 피지컬이 되잖아요. 키가 되잖아. 아 그죠 그죠. 어 키가 되고 어깨 아니 괜찮은데 왜 그래? 뭐 김종국 같은 몸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깨에 비해서 얼굴이 좀 크다. 네? 이런 거. 자 여러분 이제 외모 열등감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오늘 광양이 가지는데 네. 어떤 마음이? 일단은 되게 데이트 간 마음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뭔가 헤라 엄마랑 이제 황준님이랑 꼬영이랑 놀러 갈 생각 하니까 막 소풍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데이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 또 하나는 도대체 황준님이 얼마나 맛있는 걸 사줄까? 얼마나 내 입에 너무 맛있고 이런 걸 사줄까 하는 기대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황준님이 옷발이 딱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남자 딱 옷 쇼핑해 주는 거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 이쪽으로 쭉 걸어가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여기 아니야? 이 건물? 네, 이 건물로 가도 되고 실내로 가려면 이리로 가고 야외로 가려면 이리로 걸어가야 돼요. 고고. 아 근데 여기 완전 공원 같다. 그러니까. 날씨 너무 좋아요. 무의식의 새겨야 돼. 꿈에서 죽자. 여기로 들어가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아 그럼 여기로 들어갈까? 아. 막혀 있어요. 12번 게이트래요. 아니 이거 맞네. 헤지스, 지오, 남자 브랜드. 코로나라도 입구를 하나만 빼서 받아서 이쪽에서 뭐 하나 그래도 있긴 하겠다. 설마? 산책하네 전. 날씨 오늘 진짜 좋아요. 응. 아 너무 좋네. 아 여기 잔디밭에 들어놓고 싶다. 아 들어놓고 한 잔 때려. 푹 자고 일어나서. 여기 철쭉도 있네. 지도 있다. 지도 있어? 8번이네 여기. 뒤로 가야 돼. 아픔이 있어. 뒤로 가야 돼. 불길했어. 근데 저 아기들은 왜 저쪽으로 갈까? 처음 온 가게로 헤매고 있어.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나 안 된다고 했어. 순서를 찾고 있는. 아니 그럼 하나로 다 이어져 있나 봐. 그리고 처음이에요. 여기는 12번이 제일 가까워요? 진짜 봄이에요. 아 여기 당황스럽죠? 네, 돌아가는 게 좀 더 빠르네요. 엄마 턴 산책했다. 산책을 잘하고 산책했다. 긴장한 거 좀 영상에 티 나나요? 네, 되게 티 나요. 어떻게? 왜 긴장했어? 이 옷 사러 갈 때 항상 긴장을 좀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 옷 사러 가는 게 즐거운 일이야. 걱정마, 너는 몸매가 배도 안 나왔지, 키도 안 잡지. 어? 어머, 몸매가 빠.
다른 동생은 엄청 골룸이 좋은 거. 이게 원래 남자들이 쇼핑하러 갈 때 되게 두려움 많이 느끼는 거 아시죠? 어, 진짜? 진짜? 그렇지, 그 재밌는 걸? 그런 게 이해가 안 가. 여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래서 막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막 때도 처음 쇼핑을 하러 가면 그 점원들이 자, 이거 잘 어울려서 사세요. 그냥 사야 되는 줄 알고 사고 그래요. 진짜? 네. 이쪽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그냥 사라는 대로 사? 막 그게 민망한 거예요. 이거 뭐 이거 사이즈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민망하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신발 사러 갈 때 그 매장 앞에서 땀 흘리고 못 들어갔었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어씨 들어가서 내가 안 사고 나와도 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마음도 올라오고 이거 뭐라고 물어봐야 되지? 패션에서 모르니까 네,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된대요. 12번 쪽으로. 아가들은 링크 가죠. 그냥 남자 바지들도 막 저런 막 화려한 컬러들이 많이 나오죠. 골드한데? 하나님 또 남성복 브랜드 잘 모르시죠? 옛날에 많이 알았었지. 지금은 이제 잘 안 가고. 근데 옷을 딱 스타일을 보면. 아, 딱 브랜드. 응. 어떤 옷을 사는 거예요? 양복 보러 왔거든요. 어느 분이 오시고? 이분. 예. 무슨 행사가 있으세요? 아니면? 행사 있어요. 칵테일 파티. 네? 슈트 입고 하는 칵테일 파티. 그럼 혹시 뭐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이제 입혀보고 어울리는 거 사는 것인데. 색상은 어두운 쪽으로 잘 가요? 밝은 쪽으로 잘 가요? 잘 어울리는 걸로 했죠. 근데 이런 스트라이프 같은 것도 요즘에는 많이 사세요. 파티라든가 이제 행사 쪽으로 많이 입으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기본 단색보다는 조금 일단 파티를 좀 스트라이프도 이쁠 것 같은데. 한번 거쳐보세요. 추천해 주세요. 아니 저 더블 댄서 체크를 저것도 여름 거 봐요. 가운데 있는 거? 저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건 이제 더블이다 보니까 나이 들어 보여요?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행사 종종으로만 이제 근데 고객께서 점점 점점 유치나요? 뭐 매일은 아니고 아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행사했을 때 격식 되게 괜찮아요. 되게 괜찮은데 속에 와이셔츠를 잘 받쳐입는 것 같은데 난 스트라이프 좋더라고요. 네,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크신데 네, 슬림한 체형이다 보니까 길이감은 긴 걸로 하면 그 사이즈를 그러면 약간 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럼 입잖아. 품이 딱 맞아야 돼. 뭘 맞아야 돼? 이제 약간의 포인트만 살짝 될 것 같고 허리는 한 32이세요? 너무 와이드하게 입고 오셨고 아, 예, 네. 와이드하게 입었는데 31 정도. 야, 너 너무 말라? 30, 반? 31? 약간 이거 프리티 우먼 한 장면 아니에요, 엄마? 남자 여자 바뀐 버전. 프리티 우먼. 프리티 우먼 리차드 기어랑 나오는 거 모르세요? 알지, 알지. 거기는 여자다. 그러니까 남녀 바뀐 버전. 남녀 바뀐 버전. 스트라이프도 멋있을 것 같아. 같은 색깔이면 너무 좀 화려하게 가볼까요? 응, 화려하게 가야죠. 화려한 거, 화려한 거. 속에도 약간 레몬 옐로우 같은 그런 거 있었어요. 레몬 색깔 생각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떠세요? 중국 유통은 낫지 않나요? 아니, 중국이요. 오, 와. 오, 이쁘다.
오, 시간대 이쁘죠? 남자도 약간 말린 데 약간 하차하고. 그러네. 그치, 약간 부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오, 멋있어요. 이뻐. 위에. 그러네. 이쁘네. 아이소스 정도. 주문으로 이제 먼저 한번 입혀드리고, 정장이 마음에 드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셔츠로 넘어가고. 네. 수선을 안 하셔도 충분히 이쁜 핏이 나오는데 굳이 이제 수선 안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괜찮다. 그게 훨씬 낫다. 이제 어깨는 같은 사이즈인데 길이감은 조금 더 짧아지고 큰 건 약간 더 여유, 약간 슬림하게 나오는 마음에 스타일이. 드세요. 일단 스트라이프를 안 입어봐서 이제 처음 입어보니까 되게 당황스럽긴 해요. 아 진짜요? 당황스럽고. 그렇지, 남자들은 스트라이프도 화려하다고 안 입어. 아 진짜? 스트라이프가 화려해? 실한가? 한준아 돌아서 봐. 아 근데 바지 통이 원래 지금 위생적이야. 서포트한 거야. 한 번만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한치수 큰 거 한번 누려볼까요? 아 그게 볼게요. 한치수만 갖고 줘. 아니 균형이 위에는 조금 있는데 밑에가 너무 이렇게 찍. 원래 그래요. 엄마 와이셔츠는 반대편 매장. 아, 저기? 네. 아니면은. 좀 돌아서 봐봐. 너무 허벅지가 남아 보이네. 허벅지. 내 살 좀 주고 싶네. 오케이. 자 그럼 저것도 입어볼 수 있어요? 이 스타일이요? 응 응. 이게 비교를 해봐야지. 형준이 100이에요? 보통 100 입고 살짝 오버핏 입을 때 105 이렇게 하고. 수행하면서 뭔가 이게 골격이 좀 더 벌어지긴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막 1등이로 이렇게 하고 있다거든요. 요거랑 이제 아니 아, 자켓은 나오시고 빼빼 사이즈가 없었어. 멋있어. 돈 많아 보여? 사장님 같아. 크리에이티브 만차 예쁘다 이렇게. 엄마가 사줄게 뭐 이런 느낌. 이제 31이죠? 이거 또 32. 97에서 작은 사이즈. 사이즈가 제가 좀 다양하게. 입으셨을 때 길이감이나 그런 건 괜찮아요. 소매만 약간 짧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매 같은 것도 요즘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너무 많이 나오고 어깨랑 그런 것도 같이 괜찮아요. 괜찮지만 이제 바지 평가라는 게 조금 소모이다 하는 것 같아요. 상상이 작게 될 것 같아요. 더블이 더 슬림하게 입고. 어, 그죠. 더블은 체격 있으신 분들은 잘 안 하세요. 제 주머니가 잘 어울리는 거 스트라이프 네. 바지가 예뻤어요. 스트라이프가 그게 예뻤어요. 세련되고 네. 기존에 제가 좀 중요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세련된 느낌이야. 저게 더 예뻐요. 스트라이퍼도 이게 31이에요? 네. 이것도 타이트 하세요? 어디 봐봐. 혹시나 어디 봐봐 이거. 아까 스트라이프가 더 나은 것 같아. 일단은 그건 안 것 같아. 일단은 옷을 빨고. 아니 뭐 하냐. 안녕하세요. 영진이 버린 것 같아.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는 거 없으셨던 거 같은데? 어? 아이고, 어떻게 하세요? 제 말도 잘 안 들리죠? 약간 드려이 확 올라왔나 봐. 치당할까봐 지금 되게 재밌는 마운드 계속 올라와요. 뭔가 이게 맞아요. 그건 그래요. 어. 엄마도 옷 봐주고 솔라진도 봐주고 고영이도 옷 봐주고 하니까 되게 좋은 거야. 그 스트라이프 옷 어땠어요? 어, 되게 괜찮던데요? 멋지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 소화하는 건가? 약간 이런 의심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어색한 표정. 옷을 고르는 수치와 카메라에 촬영되는 피사차의 수치랑 막 그럼요. 막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대중들 막 사람들 막 있는데 하니까 와 장난 아니네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렇네요. 그리고 편집하면서 되게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 모습 어떻게 봐 이런데. 아니 뭐 어때서 뭐 자리신가요? 제일 많이 드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드시다 여기 남자 옷은 확실히 여자 옷에 비해서 좀 아, 그 없죠? 남자들은 이게 좀 화려하면 다 아니죠. 다른 줄무늬 아까 딱 입었다고 생각하면 화사한데? 응, 예뻐요. 그치? 응. 마스크 가려졌지만 되게 웃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그... 어, 이거 예쁘다. 오, 귀엽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그래? 화사하지? 네. 네. 아까 이 파란 양복에다가 이게 아, 그거 네. 이쁠 것 같아요. 아까 근데 엄마가 말한 그 레몬색이 근데 뭔가 되게 신세대적이고 이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 근데 이거는 황준이 그냥 평상시에 셔츠 이거. 잘 어울려요. 어, 이쁘다, 이쁘다. 이거 예쁘지? 개 이쁘다. 네, 근데 저는 아까 방금 전께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그거 이뻐요. 귀여워요. 네. 좀 귀엽다. 응. 황주님. 요거는 좀 차분한데 이쁘고. 두 개 사시죠. 어, 이것도 이쁘다. 어, 이쁘다. 너 지금. 엄마, 근데 다 이쁜데 어떡하죠? 이쁘다, 민트도.
사실 이렇게 셔츠를 와서 이렇게 이런 쪽이 셔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사실. 어. 안 돼. 강진이 세계 사놓으면 번갈아 가면서 세계 사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셔츠를 할 일이 저는 진짜 없어요. 엄마 조금만 더 보고 레몬 옐로우 있나 좀 좋아해요. 야 여기 저기도 있네. 왜? 처음에 새로운 걸 입을 때가 늘 너무 괴롭더라고요. 진짜 너무 괴롭고. 막상 사서 입고 한 1년 지나면 그게 아 이렇게 입는 거구나 라고. 아 귀여워. 어머 괜찮다. 아, 엄마 그렇지. 좋아요. 예뻐 예뻐. 이렇게 해갖고 위에 그 드라이프. 예쁘겠다. 예쁘겠다. 어 예쁘다. 오 그것도 귀엽네. 어 거기도 예쁘네. 예쁘지? 네. 넥타이가 진짜 예쁘다. 넥타이가 진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사자. 네. 혜준아 엄마가 사라고 사야지. 아 그럼요. 새로운 패션의 도전. 아. 뭐라고? 새로운 패션의 도전. 그래도 또 양복 말고도 다른 것도 사실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엄마가 골라주면 나는 가르치. 황전님 캐주얼한 것도 사고. 맞아요. 새로운 패션 도전하는 것만 얼마나 설레했는지야. 아, 아니? 떨고 있니? 네. 화사하지? 네. 이뻐요. 잘 어울려. 얘 사러 예, 이거 가격 비싸. 싸게 괜찮아. 예. 얘랑 요거 넥타이. 넥타이. 제가 이렇게 떼어서 사잖아요. 제가 숙소에서 입어보고 오늘 이걸 입고 나갈지 말아야 할지 한 20분 고민을 해요. 아 진짜 그 정도야? 아 심심하네. 20분이나 고민을 해요. 특히 저렇게 새로운 것들은 와. 근데 저 너무 이쁜데 황준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너무 예뻐. 괜찮은데 그 느낌도 그게 아니면 딱 심플한 느낌. 아 그리고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반응이 좋아요. 근데 보는 거 이게 우리 보는 데 따라서 좀씩 다르긴 한데 제가 이쪽 바라볼 때마다 늘 솔라지 이제 카메라가 저렇게 보이고 네. 그거랑 이게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게 더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이 지금도 많이 찾으시곤 하는데 이런 거 같아요? 그것도 세련돼 보여요. 노타이로 입으면 약간 청상복 같은 느낌 들 것 같아요. 네. 노타이로 입으면 그냥 단추 한두 개 풀고 입으면 청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청바지나 아니면 그런 데도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슬랙스 같은. 그렇군요. 네. 신난다. 사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아요. 오. 엄마도 신나요? 어? 신나요? 와 상상이 되네. 와이셔츠 진짜 예쁘다. 오, 양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뻐요.
상점을 갔다. 어머. 엄청. 어머나. 와. 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게 약간 알죠. 찐 부자? 저 부자 같은. 어, 찐 부자요? 혼찰로 계산하는 거. 왕진 좀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네, 조금씩. 그리고 뭔가 예, 계산을 네. 결제하고 나서 내게 됐다는 그게 잠재식에서 되게 행복으로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좋아요. 사기 전까지 긴장했어? 이야, 별거 다 괜찮아. 샤프해 보이는데? 약간, 그죠? 귀여운, 귀엽지 않아? 아까는 귀여웠어. 아까 지금은 좀 샤프하고. 어, 그거 괜찮. 사실 너무 귀엽다. 네. 와, 여기서 발걸음을 못 옮기. 그것도 완전. 어, 어머, 야. 와, 와. 옷가게 아니에요? 아, 그래? 네. 오, 이 정도야? 너무 찰떡인데요? 와. 와, 진짜 무슨, 근데 약간 좀. 자유로워 보인다? 자유로워 보인다. 네, 신문에 보이고. 와일드하고. 응. 그냥 바지 입어도 이쁘고. 그쵸, 얘는 네. 그냥 이렇게 단추 두세 개 풀고. 두세 개? 응. 세 개까지 풀면 좋지 않을까? 저기 벌크업을 하시죠. 오. 나 얘보다 이게 전에 거. 그럼 이거 얘는 안 먹을게요. 아, 얘도 귀여워요. 괜찮네. 얘는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아. 무난하고. 얘는 좀 자유로워 보여. 황준님이 절대 안 살 것 같은 스타일. 그런 걸 사줘야 돼. 그럼요. 이걸 사놓으면 안 입어? 아니야. 저 이거 쫄게요, 옆에서 입으라고.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타이 풀고 청바지랑 입으면 예뻐요. 아, 맞아요. 이러네. 여기 소매 걷고. 청바지, 청바지랑 입으면. 이런 걸 사야 돼. 내가 혼자 왔을 때 절대 안 살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다 도전하게. 여자 셋이 와서 나 개피겠다. 우리 다 이쁘면 어떡해. 아, 맞아요. 황준님 다 안 어울리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 맞아요. 거스름 돈이 없어요? 요새 현금계 잘했어. 한번 500원 깎아주시면. 4,000원? 아주 봅시다. 12만? 4,000원. 아, 천원 차이 없네. 선생님 이거 혹시 3만 원 알려주시면 제가 6천 원 남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졸제 이렇게 얻어 입나요? 계란 먹을 사진 드립니다. 예, 큰 그림. 5만 원짜리만 갖고 온 거야. 천 원짜리 갖고 온 거야. 쓰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잘 어울려 레알로. 같이 들어가요. 네. 사장님 저런 티셔츠 귀엽지 않아요, 황준님? 오, 맞아. 저런 어때요? 황준님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귀여운데? 오, 그쵸? 괜찮은데요? 평상복으로. 어. 어때요, 황준님? 앞에 야옹이. 어, 되게 뒷 감각적인데? 앞에도 야옹이 귀여워. 귀여운데? 괜찮은데? 소매 좋아하겠다. 뱀도 있어. 뱀도 있네? 와. 똑똑하네. 그래? 네. 여름에 괜찮은데? 어, 안 더, 많이 덥진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뜨거워? 가격대가 좀 있어. 콜라보 했나봐요. 호랑이다. 힌트야 뭐. 잘 어울리는데? 청바지 입어도 그렇지? 네. 좀 힙해 보이잖아. 아, 힙해 보여요? 네. 이러고 있단 말이야. 갑자기 힘이 나네. 아, 잠시만. 이게 메디움이면 사이즈는 요거 맞는 것 같지 않아? 네, 사이즈는. 어, 저 파란색도 한번 입어봐. 이게 조금 약간 색깔이. 누리끼리 약간 그런 색이 나서. 아예 화이트는. 아, 이게 더 이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 이게 더 이뻐요. 어, 이뻐. 네. 네. 이 색? 이게 더 이뻐요. 아니야, 이 색. 네네. 이뻐. 청바지 이뻐도 있고. 요거, 요거. 청바지를 좀 연한 색. 이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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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요.
막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찍으면 나 이어 찍고 이어 찍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 그때 그 옷이 다음을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저거 네 남동생 옷 골라줘. 근데 아니 가는 길 펀치나 너 흰바지 있어? 네 흰바지 있습니다. 얘 흰바지랑 흰바지 드레스코드 맞아. 아 그러네. 우와 마음에 드세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니요 지적이 마음에 들어요. 네. 저 혼자는 안 살 것 같은 옷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되게 부담스럽면서도 되게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전혀 안 살 것 같아요. 맞아요. 넥타이도 많아요. 제 저렇게 바쁘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오는 거야 이제. 양손에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BGM 나와서 근데 오전 오전에 얘가 우리가 막 광고를 하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네, 제가 진짜 죽어도 못 이겠다 싶은 거를 얘기를 할 건데 네. 근데 잘 어울렸지. 네, 황주, 제가 알아요. 황준님이 얼굴색이 미묘하게 바뀐다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이게 나의 독재는 아니겠지. 아 그럼 맞아요. 그죠? 솔라님이랑 보영이도 이렇게 좀 대리 만족이 되나요? 네, 네. 재밌어요. 완전. 저거랑 저 핑크색하고 저 네트워크 딱 이렇게 아 딱 맞아요. 하고 이 미국과 생각하니까 화사한데 엄마가 말한 그 진짜 레몬 크림색 그것도 예뻤을 것 같아요. 아 그니까 그런 뭐? 그런 색 셔츠를 한번 찾아보세요. 확실히 헤라님이 그 톤을 신나게 네, 그 컬러 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확 이게 좀 다르구나. 화사하게 확 살아야 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배워야겠어요. 예쁘겠다. 예쁘겠어. 예쁘겠다. 봐봐 앉아. 이게 높고 이렇게 앉아야 돼. 고객은 앉아있어. 이 아저씨는 앉아. 부담스러워서 계속 줄을 대요. 화장 다시 그려볼까요? 네. 구매하신 셔츠로 뭐. 셔츠를 샀어요. 아예 이거 네, 같이 입어보면 멋있는 거 나실 것 같은데? 분홍색 이쁘겠다. 기대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두근두근. 아, 레몬이 그러니까 레몬 그러네. 맞아요. 엄마의 풀 코디 세트. 너무 화려해서 빠져나는 거 아니야? 근데 잘 어울려 은근히. 그 화려한 게 안 어울리면은 어울린다 안 하는데. 잘 어울려. 어, 되게 잘 어울려. 분홍색이라 이렇게. 오, 이쁘다. 이쁘다 진짜. 와, 나. 완전. 와, 나. 너무 예쁘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좋아요. 아니면 네이비 계열로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바다 네이비도 하나 사? 보고 탈탈 털어. 아 이쁘다 진짜. 완전. 어우 옷 잘 입어 보이. 응, 조선 하셔야 되는데. 화사하지, 그치? 네, 예뻐요. 예쁘네. 아, 예쁘다. 재밌네. 오, 예뻐. 예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지? 네. 야, 이제 신발이 걸리는데. 형님 신발도 사는 거 이제. 신발도 예쁘고 살까요? 아, 그럴까? 너, 너 색깔. 브라운도 잘 어울려요. 예? 네이비 정장이 브라운. 아, 구두? 잘 어울리고. 딱딱해. 작고, 푸디야. 혼자 나 너무 어때? 좋아요. 네.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안에서 혼자는 거울이 없으니까 오씨 아 이랬는데 밖에서 보니까 괜찮은데요? 어울리죠. 따스하지. 어울려. 네. 이게 또 요 색이 있으니까 이게 소재가 되게 약간 괜찮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결제 시간입니다. 네, 결제 찍어주세요. 혹시 LG 포인트 번호 없어요? 포인트 번호도 없어요. 네. 그 LG 건 전국 어디서든 지금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있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휴대폰 번호 한번 불러주시죠. 혹시 LG 포인트 있으신 분? 010. 이해라고. 네, 있어요. 웬일이에요. 천천히 안 따라갔습니다. 엄마 아빠 기절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화려해서? 그러니까 이제 안 있던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엄마는 좋아하실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 질투하시는데. 맞아. 아버지는 그렇지. 아버지도 저랑 똑같이 옷을 한 번도 혼자 사신 적이 없어요. 늘 엄마가 사다 주신 옷만 입고. 네. 그쪽 패션 쪽은 좀 많이 남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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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옷 사러 오면 진짜 엄청 신나는 거 재밌죠. 우리는 막 신나서 막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없어서. 맞아. 옷이 없어서. 그게 오히려 남자 직원분들 좀 편한데 여자 직원분들 그렇게 못해요. 남자들은 쇼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그렇죠. 옷을 인터넷으로 그냥 사봤더니 그게 좀 안 맞고 안 어울리면 기질 같은 거 잘 봐야지. 돈 쓰는 건 순식간이요. 다 되셨습니다. 저희가 택배 보내기 전에 전화 한번 드리거든요. 예?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세요. 하고 뭔데? 아 괜찮습니다. 아 진짜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술 한잔 고마웠어요. 수선 이쁘게 해주세요. 아, 네. 가자. 감사합니다. 양복을 몇 번 입어봤는데 진짜 하잖아. 네 진짜 하잖아. 잘생기고 잘생기고 딱 등치도 있고 인정. 마음에 들었어요? 네 괜찮더라고요. 전화하면 제가 짧게 보였어. 자 여성분들 잘 보시는 거 봐주세요. 갈색 이런 건 어때? 또 깔끔한 거 같아.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봐봐, 너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돼? 70, 운동화를 75나 80분일 것 같아요. 네, 75나 80분이죠. 발등이나 볼 부분이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드셔야 되세요. 일반 끈으로 되어 있는 정장구들에 비해서 좀 타이트한 느낌이 드셔야지 고객님 예쁘게 신기도 좋으세요. 그러면 앉아서 기다리세요. 네이비 정장 맞으시죠? 네, 네이비 정장. 그럼 어떻게 하세요? 브라운 보시면 네이비가 딱 맞고. 아. 굉장히 수위 있고. 정장 산지 어떻게 아셨지, 근데? 우와, 여기를. 남자 식판 잘 모르겠어. 나 더. 신었을 때. 응? 모르겠어. 이거, 이런 거 예쁜 거? 남자들 검정. 어떤 게 예쁜 건지. 보기 있는 게 예쁜데. 어떤 기분이 들어요? 되게 신나면서.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치. 태슬 달린 신발을 좀 사고 싶긴 했었는데, 사실. 용기가 없었어. 네. 야, 이거 너무 좀. 아니! 그러니까 막상 사면 내가 이거 언제 신겠어? 제가 열어볼 용기가 없었는데, 패션에 그러니까 제가 패션을 또 공부를 했잖아요. 잘 몰라서. 너 공부했어? 아니,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거 보고서는. 근데, 아, 저런 게 있구나. 저 되게 괜찮네. 라고 하지만. 막상 살려고 하면 못 사? 네, 언제 신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못 샀거든요. 예뻐요 공이. 예비 계열의 신으로도 예뻐요 공이. 다시 신는 신으로 예뻐요. 다시. 아, 네. 좋은데요? 오늘 좋네. 그리고 이 제가 깔창 하나 챙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신다고 해. 어머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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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야기들이 여기 와서 갑자기 뭐 하러 갔어? 못 샀어요. 제 거. 와. 아, 저도 사줬어요. 와. 아, 반가워요. 현재 나 앞쪽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가겠습니다. 먼저 갈게요. 안녕. 예쁘죠. 운전. 시골에
집에서는 못 신을 신발만 있어요. 주방 달리기 이만한 시골에서 신발. 아 이런 멋있다. 냄새 나는 신발. 어떤 거? 방금 집으신 거. 그러니까 내가 집었어. 내 냄새가 나길래. 마음에 드세요? 조금. 완벽하진 않아. 조금 마음에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갔다 온다고? 네, 먼저 갔다 오고 갔다 내려올게요. 빨리 가요. 여기 뭐야? 마트. 아, 마라탕역도 그런. 웃긴다. 아, 여기는 무슨 요리하는 데 전문가. 치즈케이크도 팔아. 미쳤다. 맛있겠다. 카스테라. 니네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사. 어, 엄마가 사줄게. 대박. 이건 뭐야? 과자. 오, 이거를 먹어야 되겠다. 소금맛 사탕. 과자. 안녕하세요. 선샤인동을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딱 먹을 때요. 푸드 포레스트라고 해서 그래. 이쪽에 먹을 때요. 가자. 네. 선샤인동을 지나서 가야 돼요. 원래 이제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면 막 정장이나 이런 것들 입고 다녀야 된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가면 이렇게 입겠구나 했는데 가니까 자율복인 거예요. 청바지만 빼고 마음대로 입어. 다 편하게 입으니까 딱 처음 입사해서 처음 간 일주일만 그때만 입고 그다음에 편하게 입고 오라고 하시나.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걸 안 입어버렸다니까 그런 쪽으로 잘 모르게. 아니 회사 정장 입고 출근 안? 연구 개발하는 그런 직군이니까. 아 근데 난 얘가 아까 야자수는 거부할 줄 알았거든. 그렇네. 야자수 좀 거부할 줄 알았는데 쓰신. 그러니까 또 막 괜찮다고 하니까 어 괜찮다고 하니까 어. 이제 진짜 내가 나중에 숙소에서 혼자 입고 나서 이제 고민하지 혼자. 아침에도 20분간 고민하고 오늘 내가 이걸 입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좋아하지. 근데 거의 성공하지 않았어요? 거의 다 성공. 어 현주님이 핫핑크 이런 거 입고 나타나서 사람들이 봐봐. 예뻐. 잘 어울린다. 화려한 게 잘 어울려. 편하다. 혜라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핫핑크 어울린다 해서 사놓고 입고 나올 때까지 한 2주가 넘게 걸렸어요. 네, 은근 소심하구나. 옷 관련돼서는 되게. 아~ 입은 걸 상상하면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아니, 왜 그게 수치스럽지? 그 옷이. 응. 약간 파격적인 거 입을 때 수치가 올라와요. 뭔가. 난 어떤 옷을 입어도 올라온 적 없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수영복 입었을 때는 안 올라와. 그냥 해라 엄마. 자체? 그러니까 옷을 소화를 그냥 해버리는 거.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막 파격적으로 입거나 막 이럴 때. 공격받을까봐 두렵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자들한테 질투당할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자라에서 산 내 코트가 있어. 이게 앞에 이렇게 군복식으로 된 코트. 그걸 보고 그걸 너무 입고 싶어서 자라 가서 자라 권하는 걸 아니까. 하려고 할때 똑같은 걸 분명히 골랐는데 똑같지가 않더래. 내가 입을 때 너무 멋있어서 저거 사회적 갔는데 꽃차파드래. 그래서 보니까 목사가 나왔대. 그러면서 아 이거 누가 입느냐가 중요하구나. 현정이가 와서 큰 엄마하고 입은 느낌이 아니야. 걸려있는 거 봤는데 근데 입었을 때 자기한테 어울리는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우리 아기 걱정되는데 춤 못 추고 내려가는 거 아니야? 고영이, 너는 안 되겠다, 하산이다.
침 쳐도 안 터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청체력 낭비가 많아. 근데 그 여자를 두기는 살기? 진짜 많이 프라이머직하고 느낀 게 막 옷고르다가 너무 올라와서 몸을 보게 됐는데 제 몸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막 불에 타가지고 온몸이 화상을 입은 느낌이에요. 녹아서 막 그 좀 그런 느낌이 있네. 제가 얘기한 아프네. 아프 아픔이 니네 장애구나. 장애구나. 장애인 아픔. 미성숙한 초딩 같은 느낌 있잖아. 네. 너의 그 여자를 여자 수치를 어쨌든 청산해야 되게 말랐어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네. 그 누구야? 그 일본 여가수 있잖아. 158cm밖에 안 되겠죠. 아무로나미. 아무로나미 있는 거. 걔는 걔도 조금 안 왔잖아. 근데 섹시한 거. 섹시한 여성분. 코스가 나오죠. 응. 아무로나미. 키도 되게 작은데 그치? 근데 그렇게 커 보여. 엄청 올라오면서 울고 지금 다들 잘릴까봐 두려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드레스를 입었는데 안 섹시하면 어떡하나. 최대한 파진 걸 입어도 섹시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지. 야 어제 아빠도 여기 와서 잘 먹었어. 네. 여기 오신다고 했었어. 저희 아빠는 원래 쇼핑 되게 좋아해요. 고고 고고 좋아요. 아 남자다. 예. 그래 오늘 뭐 다 장만했어. 영지체 마을에서 눈을 보는 제 손이 잘못아 아닐걸요? 아니에요. 연지 언니가 잘 마시죠. 아, 좋아한다. 잘 네. 먹지는 많이 못하고. 연지가 잘 마셔? 네, 잘 먹는 건 연지도 잘 마시고 민선이도 잘 마시잖아. 민선이 확실히 잘 마셔. 응. 제가 보니까 민선은 잘 마셔. 민선은 그 놀던 언니고. 응. 그 헤라 엄마가 골라준 옷을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내 안에 있는 남성성을 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내가 남자다라는 느낌을 더 인정받을 수 있게 되니까 예전에는 옷을 입고 남들 앞에 드러났을 때 수치가 더 많이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은 그 밑에 있는 어떤 자신감 그런 느낌들이 나를 더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옷 입은 내가 참 멋있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헤라 엄마 사랑해요.